사당 5구역 보시면은 이 사당 동이긴 한데 보시면 낙성대역에 가까워요. 남성역, 낙성대역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걸어가기는 다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나마 이제 낙성대역이 좀 가깝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그 동작구의 노량진이나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당 쪽은 사실 좀 그렇게 뭐 진행이 많이 된다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노량진이나 흑석동이 끝나가니까 그리고 가격도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동작구에서 또 가이드라인을 내놔서 좀 이 사당 이수 쪽을 좀 개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 단계 뭐 모아타운이나 신통기획 같은 것들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당 5구역 재건 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서 지금 이제 시공사 선정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그 개발을 좀 하겠다라는 동작구에 좀 의지가 강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보셨을 텐데 이 가이드라인으로 발표된 모아타운 지역이나 뭐 신통기획 지역들의 뭐 도로 지분 쪽에 투기 수요들이 유입이 됐다 뭐 이런 기사들 좀 보셨을 것 같아요. 물론 부정적인 기사죠. 그렇지만 그만큼 이제 투기 수요들이 몰린다라는 거는 좀 관심을 받는 지역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 고려를 하셨을 때 이제 초기 재개발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사당 이수 쪽도 좀 활발하게 이제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사당 5구역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세대 정도 지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임대주택이 16세대거든요. 그리고 조합원이 3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 분양세대 한 100세대 정도 나오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500세대 중에 100세대다라고 하면은 이제 나쁜 그 일반 분양 수익은 아니겠죠. 이제 일반 분양 비율로 봤을 때는 한 20% 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용적률 보시면 210%거든요. 그래서 여기 12층까지밖에 못 지어요. 12층까지밖에 못 지어서 이런 모양의 이제 좀 낮은 형태의 뭐 이런 아파트 단지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요즘 이제 선호하는 그런 형태의 뭐 그 아파트 단지는 아니기는 하죠. 물론 이제 낮은 그 최근에 보니까 1층 같은 경우에도 좀 정원 뷰 같은 것들을 원하시고 층간 소음이 없기 때문에 뭐 최고가 그 아파트 최고가로 거래된 사례들이 꽤 있다라고는 하는 기사를 제가 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만큼 이제 고층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호도가 좀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아파트 단지 외관을 좀 특화하거나 좀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려면은 좀 고층으로 짓는 게 유리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당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좀 저층 주거단지로 좀 그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교통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낙성대역과 남성역 사이에 있는데 도보로 접근은 가능하지만 뭐 그렇게 가깝진 않아요. 그 낙성대역을 좀 그 이용하시기가 더 편리하겠죠. 그리고 사당역은 좀 멀어요. 그래서 이렇게 2호선 라인을 이용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강남 출퇴근에는 좀 용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학교도 조금 애매하긴 해요. 학교가 그 서울미술고등학교나 뭐 남성중학교 이렇게 있는데 초등학교 이렇게 멀어요. 초등학교가 멀어가지고 좀 이제 그 초품화 단지나 뭐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이 학군이 조금 아쉽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자연환경은 잘 되어 있어요. 관악산이 되어 있고 뭐 까치산 근린공원 이런 것들이 좀 가깝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용하시기가 편하겠죠. 이 부분 보시면 되는데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뷰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숲뷰가 나오겠죠. 그렇고 그리고 접근하기도 좀 편리한 부분들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뭐 사업 속도 느리지 않아요. 빨라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됐고 그 한 6년 만에 사업 시행 인가 났죠. 보통 사업 시행 인가 빨리 나오면 2~3년이거든요. 그래서 6년 정도 됐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빠른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조합 설립 인가 시점부터 시공사 선정 시점 보면은 그렇게 늦지는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 조합원 분양가 지금 예상으로 나온 거, 추정으로 나온 거는 30평대 분양을 받으면은 분양가 한 9억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사당 5구역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그 세대수가 별로 크지가 않고 조합원 한 300명한테 이제 그 분양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선적으로.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일반 분양분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어지고 난 다음에도 이제 32평대가 조합원 숫자보다 적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30평대 물량은 안 나온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작은 물량들만 이제 일반 분양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매수를 하신다, 30평대를 이제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9억 정도 이제 분양을 받으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합원 입주권으로. 근데 현재 매물 시세를 보니까 여기는 재건축이긴 하지만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매물 분석을 잘 하셔야겠죠? 매물마다 투자 가치가 다 다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이제 대지 지분이 한 12평, 13평 이렇게 되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총 투자금이 한 5, 6억 정도 들고 이게 그 권리가액을 좀 따져보면은 이제 평당 뭐 여기 한 4천 정도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프리미엄이 한 1, 2억 붙어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한 2억 정도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뭐 한 4억 정도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5억 정도를 추가 분담금을 내셔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한 6억에 매수를 하면 한 10억에 이제 매수를 하신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30평대 아파트를. 근데 이제 내가 어떤 매물을 사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고, 하기는 하는데,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그 매물을 그 사실 때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에 여기 단독주택 재건축이니까 재개발과 비슷하게 분석을 하시면 되는데 프리미엄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이 높게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프리미엄은 기본적으로 매도인한테 내가 이제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합원 분양을 싸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으시는 대신에 이 프리미엄을 얹어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조합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돼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프리미엄은 좀 날리는 돈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 1, 2억 정도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총 투자금 내가 30억대 아파트를 받는다 라고 했을 때 총 투자금은 한 9억에서 10억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그러면 여기 주변에 이제 그 신축 아파트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신축 아파트가 없어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제 상도동 쪽 가야 그 신축 아파트들이 보이는데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단지를 그냥 보면은 2009년도에 입주했거든요. 사당 휴먼시아라고 해서 한 1000세대 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시세가 30평대가 한 9억에서 12억까지 나와 있고 최근 실거래는 9억 7천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보다 이제 규모가 좀 작기는 하지만 어쨌든 신축이고 그리고 그 미세하게나마 역에 더 가깝잖아요. 여기거든요. 사당 휴먼시아가. 그래서 가깝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지금 뭐 매수를 하셔도 한 1, 2억 정도 시세 차익은 좀 누리실 수 있는 걸로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사당호구역 좀 매물이 저렴하게 나온 게 있다. 프리미엄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있으면은 좀 투자를 하셔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사당 5구역 같은 경우에도 시공사가 선정이 됐어요. 현대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제 재건축을 하는데 들어가는 공사비는 한 2,300억 정도가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고, 단독 시공사, 그 컨소가 아니라 단독 시공사로 선정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사당 쪽, 이수 쪽도 이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재건축, 재개발이 좀 진행이 노량진, 뭐, 흑석동 이런 데들은 이제 이미 개발이 끝나서 굉장히 비싸져 버린 상태고, 사당 이수 쪽도 이제 가이드라인 발표해서 본격적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액 투자를 좀 노리신다. 그리고 시간을 좀 오래 묻어두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쪽을 좀 중심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방배동 입주 시작했잖아요. 그 방배동에서도 또 멀지 않은 거리긴 하거든요. 사당 자체가. 그렇게 됐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주변 지역도 다 탈바꿈이 될 수가 있고, 이 방배 뉴타운에서 또 시세를 견인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당 이수 쪽도 이제 투자로 좀 노리신다라고 하면은 좀 눈여겨보실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